언니 이게 초음이에요? 아니지. 네. 일부종사 못 알아그랬거든. 네? 일부종사를 못 알아그랬다고. 아. 초음으로 안 보인다고. 네, 네. 그지? 네. 네? 근데 이 양씨대주랑 네. 지금 혼인신고 하셨어? 네. 어, 몇 년 됐어? 지금 5년. 5년? 네. 근데 여기도 언니 마음에 딱 들지는 않네. 네. 네. 이혼 생각 있으세요? 그냥 애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언니 아까 밖에서 너 좀 보기 싫다 그랬거든. 그치? 근데 언니야, 우리 언니는 어떻게 보면 올해 참 힘들게 넘어가겠어. 네. 너무 힘들어. 금전적으로도 조금 메말라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조금 오셨고요. 그 다음에 언니 몇 월생이야? 저 음력으로. 음력 5월 23일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내 가물도 조금 많고, 어? 그 다음에 다니는 데 없어요? 있었다가 제가 뭐지? 그안 언니 있어가지고 신가들어 갈때 태백도 같이 가고 했던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걸 이용한다 해야 되나? 예, 네, 너무 좀 그래가지고 좀 틀어진 후로부터는 그냥 아예 지금 근데 우리 언니는 이런 데안 다니고 못 베길 건데, 이인 지금 남자분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기 낳죠, 삼신자서. 근데 여기도 심부름이가 조금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보기에는 되게 듬직하게 보이나, 언니? 체구가 좀 있어요? 체구가 좀 있어 보여. 근데 이 보기에는 듬직하나, 언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여자 직성이야. 뭔 얘기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언니가 지금 여기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을 이 삼신자손을 낳고 나서 이쪽 심불에서 좀 많이 감안했어, 언니. 저 그래서 그애 임신했을 때그 언니 아는 언니가 받았던 그 신엄마라는 분이 이제 어디지 그 기도하는데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저 신랑이랑 이제 같이 가서 그 머린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거기다 뭐 인사드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한적 있긴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왜냐면 지금 원래 우리 언니도 가물너울이 많은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이쪽 심부리가 좀 많이 감겨버렸어. 이해했어. 조상도 많이 감겨버리고 우리 언니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언니는 남자 같고 성격이 막 버럭버럭해 화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여성스러워졌어.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할머니가 왕래를 자꾸 하시면서 본인은 좀 감겨버리고, 이 신랑은 또 무당도 아닌데 이 엄청 좋아해요. 무당의 용어를 다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되게 좀 화가 났던 게 이제 저도 좀 이런 게안 좋은 건좀 믿는 편이에요.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초도 켰었고 뭐 액막이 나온가 그런 것도 좀 했었고 했는데 애기 날 수술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쿠타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난 거기에 솔직히 그녀한테 정 떨어진 것도 있었고 저 신랑이랑 나랑 다른 가정일이 바쁜 일이 있는데 이 봉사 언니 말 하는 거 무조건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리고 거기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이 언니가 중간에서도 막 장난질 하는 거죠. 나한테는 말 못하고 몰래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자, 하겠고. 언니 들어봐. 일단은 우리 언니는 어디 한 군데를 정해놓고 꾸준히 다니셔야 되는 분은 맞아.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우리 언니가 이 직성도 그렇지만 이 뒤에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따라다닌다고는 아니고, 이 신주가 지금 방떠 있기 때문에, 언니야, 양가 불이라 그래. 지금 네 불이, 주씨 불이, 친가 언니 친정 불이, 그 다음에 이 양씨 불이에 친가 불이, 그 다음에 외가 불이, 신주가 다떠 있어, 언니.
이해했어.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이자손 한번 툭 건들고 언니 한번 툭 건들거든.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언니 어떻게 보면 둘이 이쪽 할머니가 언니를 좀 마음에 조금 들어 하셨어, 언니. 그때 인사 들었었어. 이렇게 묘에 갔어? 아니요, 거기서 산. 기도터 가서, 그러니까 네. 뭐 치성식으로 해서 그쪽 할머니께 네. 네. 양과 불이 이제 합수시켰다는 얘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조상, 할머니한테, 외할머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한테 돼지머리랑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 뭐지 나무 같은 데는 그게 뭐라 그래요? 선아 거기는 이제 저는 가면 안 돼. 임신해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차에 있었고 저 신랑은 어쨌든 이렇게 조금 하신 것 같아 뭐를. 근데 할머니가 왕래를 하면서 우리 언니는 이게 불안증에 걸리고 이해했어. 직성을 안 타야 돼. 이 할머니의 이런 거를 안 느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느껴버려 언니 이해했어. 근데다가 또 할아버지도 다 느껴버리니까 우리 언니가 어떻게 보면 반무당이란 말이야 지금. 제자도 아닌 것이 제자 같은 느낌.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밥을 먹어도 일반 세상 밥 먹으면 맛이 없고 뭔 얘기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이렇게 무당집에 오면은 그때나 좀 마음 편하고 이렇게 놓여서 여기가 꼭 내 집 같고 가기 싫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군데 좀 정해놓고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울고 싶으면 울면서 살아 언니야. 이 대주랑 살면서 속 터지면 참고 살면 너 병나가지고 언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그냐면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답답해 하셔 언니야. 그 다음에 천도 시켜야 되실 분도 있으시다 그래. 지금 치매 걸려서 가신 분 네? 치매 걸려서 가신 분 앞을 쓰셨거든. 이건 자손납이 좀 걱정돼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니까. 치매 걸렸다는 거는 내 지금 보기에 할머니가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수전증 걸리신 것처럼. 이해했지? 예, 요거는 신이 아니라 이분은 조상이야. 이런 분들이 조금 걷어서 조금 회원을 하셔야지 본인이 조금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39까지 이 고비를 좀 잘 넘겨라 그래. 언니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신싸움하고 있어, 둘이. 아, 저 그 소리 들었어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내 말이 맞네. 네. 그리고 얘 양씨, 이 대주는 지금 뭐해, 언니야? 지금, 교도소에 있어. 그지? 예? 네. 얘는 얘대로 지금 호박 썼고, 진짜 막,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 근데 언니야, 나 하나 물어볼게. 우리 언니 지금 뭐 먹고 사니? 저 그냥 아동과 진짜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 저 지금 하는 일 없어요. 언니야, 그러면 뭐 먹고 사냐고. 뭐가 있어야지 살지. 그냥 저 친정 아빠가 조금씩 도와줘. 근데 우리 언니는 예? 우리 언니가 잘 선택을 해야 돼. 이 길을 가셔야 될지. 예? 그 소리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자신이 없지. 그것도 있었고, 저한테 처음에, 그 뭐지? 앉아서 그냥 있을 사람이지, 뭐 이렇게 쿡 뛰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 처음에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자정시키는 거. 네, 그걸 하자고 했었어. 근데 자, 들어봐, 언니야. 자정도, 언니 자, 이게 무근신이라는 얘기거든. 자정도 언니야 자정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못할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언니는 판가름은 하셔야 될 거야. 어떻게? 구술해서라도 언니야. 네. 미안해. 그냥 보는 관점에서 네. 나 솔직히 얘기를 할게. 거의 다 지금 언니야 반무당이라 그랬잖아. 신은 지금 조상도 감겨 있고 신도 지금 감겨 있어. 그지? 이 판가름해서 언니야 구태서 회원하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언니 네가 인생 살면서 뭐 부모공이 있어서 네가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언니야 네 밥 먹고 지금 못 살고 있다 그래. 이해했어? 근다해서 지금 네가 뭐 네 사주팔자에 남자가 뭐 멋있는 남자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개뿔 같은 소리고 언니 남자한테 진짜 너무 질려버렸어요. 너 밥 먹고 살아라. 이해했어?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먹어서 내 몸만 가지고 언니
밥은 밥대로 못 먹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어? 이해했어? 어. 나는 솔직히 가 그냥 편하게 그냥 가 언니야. 어? 얘기를요? 어. 아 그리고 아 또 뭐지? 저희 아빠가요. 어. 왜냐면 이 지금 대주에서 신뿌리에서도 자꾸 쑤시고 간 지가 지금 오래됐어. 저희 첫 번째 신랑 어. 할머니가 교반신이셨어요. 그니까 거기서도 애기 낳았지. 네, 거기서 아, 거기서 딸 아들. 어,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 가림이 조금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 아빠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주라고 해야 되나? 완전 혼자 자기만 막 그래요. 좀 미친 것 같아요. 저번에 엄마를 이렇게 때려놓고 자기가 때린 거 아니라. 좀 이래요. 막 술 드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내가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거를. 근데 여튼 언니야. 어쨌든 이 집안은 언니는 예? 구출해서 천도하실 분 천도하시고 어? 어느 부리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지금 주씨부리냐 아니면 전신랑 부리에서 지금 치고 이렇게 신이 와가지고 아예 감겼는지 양씨부리인지 판가름을 조금 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천도로 시킬게 올려보내.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5년 전에 신랑 쪽 고모가 자살했어요. 어디 양씨? 아니요 김씨. 김씨. 네. 내가 언니한테 아까 이거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앉자마자 그랬지. 네. 누구 최근에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 누구이냐고. 네. 언니 전 보기 싫다고. 5년인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천도 시켜야 될 분들도 조상들도 좀 많으시고 가림은 조금 조상 가리도 잡으셔야 되고 신명도 가리는 좀 잡으셔야 돼. 이해했어? 본인 지금 있잖아. 어? 여기 앉아있기도 좀 힘들어 지금 솔직히. 어? 어. 이게 막 살이 떨리고, 네. 어? 발발발 떨리지, 언니. 네. 그지? 어? 네. 아, 아 학교까지 안 그랬는데. 여기 떨려요. 들어오니까. 네. 어? 네. 어? 떨려서 내 눈에도 지금 보여, 지금 살 떨림이. 네. 이해했어? 어, 참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고. 뭘 참는 거야? 앉아있고, 내가 제정신 차려서 여기서 앉아서 점사를 보려고. 네. 이해했어? 네. 와 근데 손도 떨리고 얼굴도 네. 떨리고 네. 막 사지가 떨려. 네, 저 소름도 돋아요 지금. 어 소름도 돋고 이해했어? 네. 맞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소름 돋는 거거든. 그리고 조상도 지금 많이 감겨 있으시고 이제 신하고 지금 범벅이 됐다고 언니. 이해했어? 근데 이런 사람 잘 가림을 잘 해줘야 돼. 어? 그 구청에서 잡아야 돼 이 사람은. 여기서 내가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언니.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짙어지고 그래서 39까지 잘 버티라 그자 잘 넘기라고 39. 응? 이해했어? 죽고 싶은 심정도 들 것이고 우울도 했다가 좋았다가 어?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어떤 아무 생각 날은 안할 때. 어 그다음에 어떤 날은 그냥 혼자 앉아 있으면 창밖만 막 계속 바라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언니. 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언니야. 그러니까 혼자 애 새 키우려니까 미치겠는 거야. 첫 번째 신랑도 1년 저 둘째도 혼자 나왔고. 제도 약도 먹었었어요. 중환자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잖아. 한 번은 죽고 싶고 어쩔 때는 막 어? 내 인생이 너무 짠하고 어쩔 때는 기분이 막 너무 좋았다가 아 근데 또 딸까지 지금 막 속썩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딸이 몇 살이니? 17살이요. 17살. 김씨야? 네. 너 닮았잖아. 그렇다고 하면 난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어, 너 닮았잖아. 너 하는 짓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해요. 요즘 애들이잖아. 저희 엄마 그랬어. 너 니네 엄마보다 더 심하다고. 어? 니네 엄마보다 더 심하다고. 응, 너 닮았대 할머니가. 야, 너 닮았냐 야. 어? 나도 그래서 조금은 내가. 근데 얘는 지능적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아 싸우면 막 내가 져요. 언니 너는 그래도 좀 사정 좀 봐주면서 했거든. 눈치도 보고. 근데 얘는 네. 눈치 보지도 않고. 맞아요. 어? 미칠 것 같아. 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막 진짜 이러지도 않아. 너무 애기가 어? 이해했어?
어, 너무 막 그 머리가 어 비상해. 네, 맞아요. 노는 데는 비상하고 어 어찌됐든 간에 뭐 제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네. 어 맞아요. 어 누구한테든 지금 할아버지 같은 거 졸르든 엄마한테 졸르든 지금 할머니한테 가서 구라뻥을 까든 이해했어?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애야. 아 그리고 그냥 이거 제일 궁금한 건데요. 저희 시아버지요. 지금 시아버지 양 씨. 네. 그 시아버지도 어디서 들었는데 제사를요. 큰 집이 있잖아요.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할머니 것만 고 아버지 지내세요. 그럼 이게 양쪽이 다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다른 데서 맨 초반에 저희 신랑, 아니 시아버지 때문에 신랑이 계속 거기를 지내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지 막 저희 엄마한테 욕하고 저한테도 막 욕하고 막 척 파자할라 했다고 막 이러고 나? 척 나한테 척 파자할라 했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 시아버지를 시아버지가 능력이 좋아? 네, 대부업 이렇게 돈이 좀 있어요. 근데 절 제가 그 천원짜리 안 갖다 쓰거든요. 거기 있다가는 내가 혼자 굶었으면 굶었지 안 갖다 쓰는데 지금 뭐 저희 신랑도 지금 1년 더 살게 된 게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더 살게 된 거거든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 돈이 있으니까 저희 신랑 갖다 손바닥 위에서 자꾸 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품 안에 이렇게 자꾸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깡패거든요. 근데 뭐 수금 안 되면 뭐 우리 아들 불러서 뭐 해놓고 그러면 또 벌금 나오고 또 징역 가고 이걸 계속 매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3년? 지금 2년 좀 넘었거든요. 다 같이. 그 전에 다 10년 살았던 거예요. 계속 연은 못 끊겠죠? 아, 안 끊어요. 신랑도 안 끊어요. 그쵸. 저희 집에서도 제가 신랑한테 나는 너네 아빠 진짜 보고 산다. 너랑 진짜 못 산다고. 자꾸 돈 갖고 휘둘르니까 아빠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해놓고 절대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아버지 몇 살이셔요? 근데 또 아버지도 이번에 진역 갔다 나오셨거든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가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관제살이 항상 둘이 이 아버지한테 있었던 게 지금 아들한테 지금 넘어와서 지금 계속 이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언니는 남편 뭐 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엮여서 지금 계속 이 고략을 계속 치지? 근데 언니야 이 시아버지는 못 고쳐요.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옳다라고 항상 설명 옳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신 분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씨 대주가 언니는 나라천 대주가 또 아버지를 또 존경해. 네. 아니야? 존경해요. 그러니까 존경을 넘어서 사모한다 그래야 되나? 맨날 당하면서도 그만큼 이제 한번 그 여기 되게 잘 살았어요. 호텔도 하고 골프장도 하고. 근데 훌쩍 망했다가 돈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갖고 다시 20억이라는 현찰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존경스러워한다. 그거를 되게 존경 돈 버는 수단? 존경스러워해서 또 갔다 나오면 또 아버지가 또 아들을 안 챙기지는 않아 또. 근데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둘이 뭔 거래가 있으니까는 저기 안 되니까 언니. 응? 벌금도 안 내줘요. 안 내주고. 근데 또 봐. 못 끊어요, 이 연은. 이 아들이 안 나. 아버지는 조금 매몰찬 면이 있어. 근데 이 양씨 대주가 여성스럽다 했잖아. 기집애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물파고 꿇어 아버지한테. 맞아요. 근데 너 어쩌냐?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아. 막 제가 왔고 오늘 여기 온 것도 막 이렇게 이것도 물어봐야지 뭐가 이것 하나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뭘 나 혼자 정리를 해보려고 여기 와서 이거 물어봐야지 저거 물어봐야지 했는데 오는 순간 그냥 다. 뭘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보면 언니 너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더 많이 웃고 더 막 더 그러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어쨌든 애기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큰애 둘째는 다 컸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언니 좀만 더 힘내고 어찌됐든 간에 서른아홉이라 그래. 서른아홉까지 이 가물로 좀잘 넘기자 그래, 언니가. 그래야지 너 산다 그래. 응? 그럼 서른아홉 지나서. 서른아홉까지는 가물로우를 조금 제치라는 얘기는 이왕까지는 네가 진짜 죽고 싶단 얘기야, 진짜. 몸 몸대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신에 치여, 인간에 치여, 네, 맞아요. 돈에 치여, 이게 있어. 나중에는 이제 밥도 밥 숟갈에 밥도 못 떠먹는다 그래. 지금도 입맛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응. 그다가 이제 어쩌다 한끼 이제 네, 저 폭식. 먹고 이제 한 3일 또 쫄딱 안 맞아요.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네. 그다가 이제 나중에는 고기 하나 있지 이렇게 쌀한톨못 먹는 날이 올 거래. 응? 얘가 속을 썩이면 더해. 근데 내가 그랬지, 1년 더 남았다 그랬지? 서른아홉이래 할머니가 딱. 너 서른아홉. 9살까지 잘 넘기라 그러는데 네가 잘 넘길까 모르겠다. 사실 지금 언니에게 들어? 얘기해, 언니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래, 싶다고 얘기하잖아. 약간 버틴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냥 아, 오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얼마 남았으니까 이거 좀더 참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막 혼자 합리화 시키면서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 자, 언니 봐봐. 우리가 점을 보고, 언니야, 기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슬하고 치성을 하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언니야, 우리도 그래. 잘 살게끔 해주기 위함이고, 다니시는 분도, 어때? 내가 살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 그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 그지? 점을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그쵸. 얘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언니가 양씨를 만나기, 이 나라천 대주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신의 가물을 많이 타고 태어났어, 언니야. 원래. 이해했어?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도 네가 신의 풍파로, 인간 풍파로, 금전 풍파로 못 살게 됐어. 그리고 또 네가 이 가문 너울을 또 제껴서 그냥 혼자 살면 모르는데 또 양씨한테 갔단 말이야. 이해했어? 이 양씨도 만만치 않은 집이야. 이해했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까 앉자마자. 둘 사이 별로 안 좋고, 여기는 신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조상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고.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언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자, 생각해봐. 뭐가 쉬인 사람은, 그냥 조상이 빙의됐거나 허주잡신이 이렇게만 온전히 있을 때는 여기가 되게 무섭고, 막 죽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신이 많이 감겨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신이 뒤에서 이렇게 톡톡톡 하니까 막 떨려 몸이 방울붙에 이렇게 처음에 제자 되면 막 하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떨리듯이 이해했어? 그런 반응이 보여 이해했어? 근데 그 신뿌리가 어디서 왔냐 이거야. 그걸 모르는 내 주씨부리에서도 있었겠지만 이 양씨부리도 있고 김씨부리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부리가 너무 많으면 처음에는 언니 네가 제자 되라는 팔자 가물로 넘기고 살으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정도 삼신 자손을 낳고 네가 그걸 또 넘겨버렸어. 27, 25세. 이해했어? 이해했어? 삼신 자손 낳고 25, 27, 29을 넘겨버렸다고. 신의 가물을. 이해했어? 난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봐. 넘겨버리니까 어때? 그때는 신이 또꽉 치기만 하지 꽉 차진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어때? 또 양씨부리에 가서 내가 신뿌리가 있는 데서 또 가니까 또 이
진짜 똥 밟은 듯한 이 남자랑 살면서 행복도 잠시, 네. 또 불안은 또 전 모시마보다 더 심한 거야, 이제 여기는 이제 네. 더. 어? 이건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또라이가 될 것 같아. 네. 그러니 내가 언니야, 응? 어? 신이 더 앵겨버리는 거야, 언니. 이해했어? 어?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근데 나는 언니 너가 어찌 됐던 간에 어디 흉흉대를 정해서 다니라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 마음 붙이고 내가 아니어도 돼. 네. 이해했어? 그래서 이 감을 너를 제낄 것인지, 응? 공판을 받으란 얘기야. 어? 해서 가야 될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 더 늦기 전에 가야 될 사람이고 신이 불리자고 하는 건지 받아놓고 네. 그냥 손가락만 빨 사람이면 하지 말고 네. 그거는 그 선생님이 구청에 들어드는 선생님들이 판단할 거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무관이 쓰인다고 본다고 언니 이해했어? 네. 어? 조상을 천도해 놓고 나면 진짜 신명이 딱 솟아서 그냥 이 무관이 쓰여지는 게 보인다고 언니야. 저 꿈 많이 꿔요. 응? 꿈꾼다고 그런 게 아니야. 무당 옷님 그거랑 근데 이게 지금 김씨부리에서 지금 나를 제자를 만들었는지 주씨부리에서 만들었는지 근데 내 주씨부리에서도 원 불리던 성수가 있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판가름 공판 네? 제자길을 더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때려치는지 근데 나는 무관이 지금 쓰여지는 게 보인다고 이해하셨지? 그 공판을 받으셔야지만 나머지 게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여기 처음 이렇게 보러 오면 응. 항상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내가 네. 듣고 싶은 답을 들으려고 오니까 그래. 왜? 네. 현실 세계. 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이 앞에 쓰고 조상이 앞에 이렇게 쓰고 언니 이것만 이것만 이거 피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 이런데 안 다녀도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언니.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조금 다니셨으면 좋겠어. 이해하셨지? 그리고 그걸 결정을 지어야 돼. 이해하셨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야지만 언니 네가 지금 불안하고 눈물 나고 죽고 싶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게 지금 싹 가신단 말이야. 이해했어? 조상 천도랑 다 해서 어? 이해했어? 그래. 그런 적 있었어요. 저 그 선왕인가 그 네, 네 선왕당 차 안에 있었는데 있었겠는데 왜 우리 지나가다가 음악 들으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따라 부르죠. 따라 불러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 좀 살펴봤을 때 차 안에 있는데 저 혼자 속으로 얼씨구씨구 이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타령? 그거를 혼자 각설이 타령?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지나가면서 그걸 들었나 싶어가지고 내가 나 또 소름 돋았어. 그게 그냥 밥 달라고 하시는 근데 내가 아까 밖에서 어저께 저녁에 내가 뭐라 그러든 밥을 못 잡수신 분이 있나 제사를 안 지내신 분이 있나 어? 밥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근데 요 며칠 동안 저도 계속 그랬어요. 먹어도 자 어찌됐던 간에 여기는 조상 가림 일단 해놓으시고 네. 이해하셨어? 네. 내가 아니어도 좋아 어? 하시고 어쨌든 당신이 살아야 되니까 어? 하고 신명을 불리신지 아닌지 그 공판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혼을 이제 삼신자손 나왔다라 또 서류상 이혼을 하면은 보통 할머니들은 합의를 잘 안 받으실라 그래 주씨부리에서 내 원부리에서 이해했어? 그럼 양씨부리에서 나를 쳐서 이렇게 지금 발발발발 떨고 어?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하면 닭살을 이렇게 다 돋게 하시고 이해하셨어? 말문 트인 것처럼 오른소리 한마디씩 톡톡 하고 이해하셨지? 이 선생님은 어떻겄다 저떻겄다 혼자 속으로 점치고 앉아있고 밖에서 어?